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밀워키 무선 그라인더 CAG125X 5인치 그라인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품 재원부터 보시겠습니다. 무브와 속도는 8500rpm 이고요 이 날은 5인치 날을 사용합니다. 125mm죠. 최대 절단 깊이는 33mm. 스위치는 슬라이드 스위치입니다. 전압은 18V 이고요 대부분 그라인더가 성능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요즘에는 공구들 성능이 좋아져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셔도 브랜드마다 크게 성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브랜드별로 약간의 특징들이 다를 뿐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스핀들 나사가 M14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은 지난번에 리뷰해드렸던 디월트 DCG405라는 제품이고요. 둘 다 동일하게 5인치 그라인더로 나와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의 스핀들 나사는 M14 타입입니다. 이 제품은 M10입니다. 보시면은 굵기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이 제품은 가장 많이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내경 16mm짜리 절단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경이 16mm이면서 4인치든 5인치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도 22mm짜리 만조링을 끼우면 22mm짜리 날을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16mm짜리 날을 사용하고 싶다 하면 이 만조링을 제거한 상태에서 여기다 끼워주면 맞습니다. 만조링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 고정 버튼을 끼우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 호환성으로 보면은 밀워키 제품이 더 좋은 편이죠. 디월트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날을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맞는 만조링이 있다면 구해서 그 만조링으로 끼우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날을 여기다가 끼우는 만조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1.4kg 정도 나오고요. 디월트 제품은 1.3kg 정도 나옵니다. 약 150g 정도 디월트 제품이 가볍습니다. 그립감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밀워키가 약간 굵기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배터리 끼우는 부분은 약간 경사지게 생겼는데요. DCG414 디월트 54V 그라인더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보조 손잡이를 끼울 수 있는 홀더가 여기 있고요.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날을 교체할 때는 이 검정색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렌치를 이용해서 교체를 하면 되고요. 지금 이 카바가 없는데 이 카바도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커버입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배터리 끼우는 부분이 경사로 되어 있어서 끼웠을 때 세워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는 있고요. 반면에 DCG405 디월트 같은 경우는 세워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같은 디월트 브랜드도 배터리 끼우는 곳이 밀워키와 마찬가지로 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세워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RPM은 디월트 제품이 9000rpm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8500rpm이라서 500rpm이 디월트 제품보다 낮긴 한데 작업을 할 때 500rpm이 낮아서 문제가 되고 이런 점은 없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체감상 느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밀워키 그라인더를 구매를 하실 때 검색창에서 밀워키 5인치 그라인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두 개가 나옵니다. 모델명이 살짝 차이가 있는데요. HD18로 시작하는 그라인더는 브러시리스가 아니고요. M18로 시작하는 그라인더를 구매하셔야 브러시리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M18은 여기 브러시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HD18에는 이런 표기가 없고요. HD18 같은 경우는 이 보조 손잡이를 장착하는 구멍이 좌우에 하나씩 있고 여기 상단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RPM이 브러시리스 제품보다 500rpm이 더 높아서 9000rpm입니다. 브러시 제품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만 보고 구매하시면 브러시리스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의
내경이 15mm로 되어 있는 타일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제공되는 만조링이 22mm짜리 만조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만조링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러키 정품 만조링은 없고요. 사제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만조링을 끼우는 방식이 이 나사선에 돌려서 끼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이게 만조링이 여기에 꽉 물려서 그거를 다시 푸는데 렌치를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그 만조링 자체가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구매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